안녕하십니까. 홍경식 목사입니다. 2020년도는 아주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70년 전에 6.25가 있었고, 그리고 그 7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놀랍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은 2020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놀라운 해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매년 1월달이면 HIM에서 HIM 부흥과 개혁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번에 부흥과 개혁의 컨퍼런스의 아주 주제는 개혁의 불을 받으라. 마르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 우리는 또 새로운 개혁의 불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개혁의 불을 이 땅에 온전히 펼치는 사람들이 옵니다. 하이디 베이커가 그렇고, 척 피어스, 또 빌 존슨, 채한 목사님, 데비 킴,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번 2020년도 1월 달에 하는 그 개혁 컨퍼런스는 각 사람 각 사람에게 개혁의 불을 던질 것입니다. 사실 컨퍼런스를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사명의 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만 받고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개혁을 하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명의 불을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93년도 사명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2020년도 HIM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은 개혁의 불과 사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HIM 컨퍼런스에 다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소망을 알리는 놀라운 컨퍼런스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100년 동안 성령님을 환영하는 교회는 완전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